안녕하세요. 1년 전부터 계획했던 시엘이 두 돌 기념 몰디브 여행을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몰디브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카타르 도하에서 경유를 했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도하로 가는 비행기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까지는 카타르 항공을 이용했고요. 운이 좋게도 그 유명한 Q스위트를 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예약해서 아메리칸 항공 4만 마일로 발권했고요. 마일리지 사용 관련해서는 조만간 따로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담당 승무원이 시그니처 웰컴 드링크인 민트 라임 주스를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파자마와 슬리퍼도 갖다 주셨고요. 그 외에도 헤드폰과 물, 메뉴의 위치와 Q스위트 좌석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를 안고 있어 손을 쓰지 못하는 저를 대신해 담요도 아이에게 직접 덮어주셨어요. 자리도 너무 좋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승무원들의 서비스도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이때가 카타르 월드컵 직전인 2022년 9월 말이었는데요. 이 비행기에 축구 국가대표 정우영 선수가 타고 있었어요. 완전 깜놀! 때마침 정우영 선수가 저희 옆에 지나가네요.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2018년부터 카타르 프로팀에서 뛰고 있었는데요. 바로 전날 국가대표 평가전이 있었는데 그 경기가 끝난 뒤에 소속팀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저희 남편의 고등학교 후배였어요. 괜히 가서 친한 척 말 한번 걸어볼까 고민했던 저희 남편은 그 마음 꾹 참고 아이랑 화장실 가는 길에 잠시 마주쳐서 힘내시라고 화이팅만 해드렸다고 하네요. 정우영 선수, 카타르 월드컵 때 너무 잘하셨고요. 대한민국 16강 진출 이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좌석 옆에 있는 보관함은 정말 유용했어요. 크기가 꽤 커서 물이나 헤드폰, 개인 물건을 보관하는 것도 좋았지만 사실 더 좋았던 건 이 뚜껑을 닫으면 보조의자처럼 쓸 수 있어서 아이와 한 좌석에서 끼어앉지 않고도 옆으로 나란히 앉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꼭 좌석이 두 개 있는 느낌이랄까요? 이게 있어서 정말 편했습니다. 어메니티는 딥티크 제품이었어요. 박스 안에는 바디로션, 페이스크림, 립밤, 향수, 양말이 들어있었습니다. 보통 편의복은 장거리 비행 1등석에서 받았는데요. 카타르 항공은 비즈니스석에도 편의복을 제공해줬어요. 월드컵 기념으로 축구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편의복이었는데요. 안내 영상도 월드컵에 어울리게끔 라커룸 컨셉으로 제작했고요. 편의복과 메뉴, 쿠션 등 많은 곳에서 월드컵의 향기가 물씬 느껴져서 카타르가 지난 월드컵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륙하기 전에 식사 주문을 받는데요. 이때 시간이 새벽 1시가 훌쩍 넘어서 저와 아이는 첫 번째 식사는 스킵하고 아침 메뉴만 주문했어요. 이륙하고 바로 베딩 서비스를 요청드렸어요. Q스위트의 가장 좋았던 점은 가운데 두 자리를 더블베드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두 좌석 사이에 공간을 메꿔주는 쿠션을 깔고 그 위에 이불을 덮으면 하나의 침대가 완성돼요. 아무리 좋은 1등석도 어른과 아이가 같이 잘 정도로 넓진 않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Q스위트가 얼마 전에 탔었던 아나 1등석이나 대한항공 1등석보다 훨씬 더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시엘이도 큰 침대로 변한 자리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 전에 물을 먹고 싶어해서 빨대컵을 열었는데 기압 차이 때문에 빨대로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시엘이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안 그래도 졸려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비행기 안에선 빨대컵을 열 땐 먼저 뚜껑을 한번 열었다 닫아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너무 피곤한 탓인지 금세 잠들었네요. 시엘이를 바로 눕히고 하루 종일 피곤했던 엄마도 시엘이 옆에서 곧 잠에 들었답니다. 비행기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넓은 침대 덕분에 정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제가 자는 동안 저희 남편은 기내식을 주문했는데요. 스테이크 샌드위치와 한국식 농어 요리 중에서 스테이크 샌드위치를 선택했네요. 큰 기대 없이 맛만 보고 싶어서 시킨 건데 너무 맛있어서 결국 다 먹었다고 하네요. 어느덧 시엘이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일어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봐야겠죠? 지금부터는 아기랑 비행기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보여드릴게요. 휴지 찢기 놀이. 휴지는 여행하실 때 휴대용으로 많이 갖고 다니시죠? 부피도 많이 나가지 않는 최고의 장난감이랍니다. 스티커부. 스티커 싫어하는 아이들 없죠? 실패하지 않는 장난감입니다. 예.
그치? 이거는 왜? 유 이거는 아기 모니터 탐색하기. 화면도 크고 터치스크린이라 CLD가 모니터 만지는 걸 재밌어 했어요. 카타르항 공연 콘텐츠가 정말 많았는데요. 페이지를 넘겨도 보고 눌러도 보고 이리저리 신기하게 탐색하네요. TV 시청하기. 저는 평소엔 아이가 미디어 보는 시간을 조절해주지만 여행할 때만큼은 마음껏 보게 하는 편이에요. 본인이 좋아하는 미니마우스 애니메이션을 골라 자기 안방처럼 편하게 누워서 즐기는 모습이 제대로 휴가를 누리고 있는 것 같네요. 자동 의자 체험하기. 의자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조금은 겁이 나면서도 신기해하네요. 단, 장난감처럼 너무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주의를 주며 안전하게 놀았습니다. 이런저런 놀이를 하다 보니 밥 먹을 시간이 됐어요. 아침 식사로 먼저 과일과 빵이 나왔습니다. 입에 잘 맞았는지 CLD가 맛있게 먹어주네요. 이어서 우유와 시리얼도 나왔고요. 우유 한잔하며 엄마 아빠랑 짠! 식사하는 중에도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살뜰히 챙겨주신 승무원분께 너무 감사했어요. 에피타이저를 다 먹은 걸 확인하시고 바로 메인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센스있게 문도 닫아주셨네요. 자리가 넓고 좋으니 CLD도 저희도 편하게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심심했던 엄마는 100만 년 만에 앵그리버드 게임을 해봤어요. CLD가 재밌게 게임하는 엄마를 보고 자기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나 봐요. 엄마가 실수할 때마다 더 좋아서 깔깔거렸어요. 이제 착륙할 때가 됐는데 CLD가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하네요. 긴 비행이 끝나감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걸까요? 10시간 비행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편안하고 즐거운 비행이었어요. 다음에 또 타고 싶을 것 같습니다. 도하 공항에 도착하면 1등석과 비즈니스 승객들은 별도로 입국 수속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이곳인데요. 입국 수속하며 잠시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줄이 없어서 바로 입국 수속을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공항에도 월드컵 느낌이 물씬 나네요. 도하 공항은 특이하게도 입국 수속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라운지가 있어요. 이때가 오전 7시 정도였는데요. 호텔 체크인하기엔 너무 시간이 일러서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라운지 내부는 저희 딸이 촬영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한산했어요. 음식은 뷔페식으로 준비된 건 없고 메뉴를 보고 주문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종류가 많진 않았어요. 음료는 물과 커피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호텔처럼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어요. 샤워실도 있어서 긴 여행에 피곤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샤워하며 피로를 풀다 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샤워는 하지 않았지만 커피 마시며 놀다가 주문했던 빵이 나와서 천천히 먹으며 쉬다 갔어요. 참고로 여기는 먹을거리는 많진 않으니 오시게 된다면 식사보다는 잠시 앉아서 쉬었다 가는 공간으로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라 이제 우리 갈 거예요. 우리 유심칩 사서 심카드 사가지고 갈 거야. 시라 이제 호텔 가자. 그래. 응, 호텔 가서 쉬자 시라 이제. 그래. 호텔 얼리 체크인이 되기를 시라 기도해야 돼. 시라 기도하세요. 이제 빨리. 시라 고마워. 공항 안에서 심카드를 사고 바로 택시를 불렀는데요. 카타르에선 우버나 그랩보다 카림이라는 택시 업체가 제일 크더라고요. 카림 앱을 미리 다운받아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택시 타고 호텔로 이동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es. 네, 저쪽이 저기인가 보다. 저기. 아시아는 이스트 라운지인데? 여긴데? 닫았다고? 그래? 이게 뭐야? 진짜 이런 곳이었어. 라운지 찾으러 왔다가 피싱하고 있어. 잭잭이도 있고. 베이비 잭잭이도 있고.
우와, 시에라 여기 너를 위한 공간이다 진짜. 아무도 없어 그리고. 가니 안녕. 라니도 안녕. 시에라, 근데 이거는 미리 알고 있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늦게 올 수도 없고 11시 넘어서 올 수도 없고 라운지가 11시까지밖에 안 하다니. 1시 반 비행기인데.